네,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네요. 빵 11개 담았는데 1만원 왜 싸요? 의심했다 단골된 손님들이라는 기사입니다. 만원에 빵을 11개나 줬다면 대단히 싸네요. 왜 서울 마포구 천원호 행복빵집이라는 기사.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식당으로 불리는 손해국밥 초고 물가 시대에 시민들은 이곳에 허기뿐 아니라 마음을 채운다고 했다. 고 송혜님의 별세 2주기를 맞아 이처럼 부담없는 가격에 손님 맡고 있는 멍석을 찾아간다. 요즘 밥 먹으면 기본이 1만 원인데 여기 같은 가격으로 빵을 11개나 살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? 지난 14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내 천원호 행복빵집 헬멧을 쓴채 매장에서 방문한 김모 씨는 빵이 가득한 비닐봉지를 기자에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. 김 씨는 10개 사면 한 개를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며 한번올때 대량으로 구매해서 출근 전 아침으로 먹곤 한다고 말했다. 진열대는 카스테라, 앙금빵, 크림빵 등 50여 종의 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. 빵 가격은 종류와 상관없이 개당 1,000원입니다. 손님들은 각자 기호에 따라 먹고 싶은 빵을 하얀색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았다. 참. 유 씨는 이날도 처음 가게를 방문한 손님에게 먹어보라며 빵을 건넸다. 소보루 빵 하나를 가져간 손님은 사장님 말 듣고 직접 먹어보니 신뢰가 된다고 말했다. 유 씨가 방문할 때마다 믹스커피도 드리겠다고 하자 손님은 커피에 빵이면 최고지요 하면서 엄지를 치켜들었다. 빵은 매일 아침 새롭게 채워진다. 재고가 남을 경우 보육원이나 복지관 등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편이다. 가격이 싸서 손님 중에 기부하고 싶다며 대량으로 구매해 가는 분이 많다며 망원 주민의 인심이 좋아 배품이 선순환 돼 좋다고 밝혔다. 나의 청취 코멘트는 망원 시장에서 빵집 하는 주인은 지방의 서너 군데 빵 공장을 찾아가 직접 계약을 맺어서 유통 과정을 없애고 인건비, 유통비가 들지 않으니 손님에게 값싼 빵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. 빵 11개 담았는데 1만 원. 왜 싸요? 의심했다가 단골된 손님들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